갑자기 뭘 보여주겠다는 거야? 여기야. 응? 그게 뭐야? 호랑이 눈썹이요. 응? 아빠가 저한테 남기신 유품이에요. 호랑이 눈썹? 네. 아빠가 잠자는 호랑이한테서 진짜 뽑으신 거예요. 응? 어디 좀 보자. 어머머. 아유. 아니 근데 이걸 왜 나한테 보여줘? 공연이 제가 아빠 생각나서 어제 너무 울어서 죄송했어요 할머니. 응. 부끄러웠다? 네. 약한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요. 그래서 이걸 뽑은 너희 아버지처럼 용감하게 살겠다. 응? 그러니까 걱정 말라. 네. 광재야, 내가 어릴 때 어른들한테 주워들은 얘기가 있는데 호랑이라는 게 참 신령한 짐승 아니겠냐. 그래서 이 눈썹에도 아주 신묘한 기운이 담겨 있단다. 그러니까 요걸 눈썹에 이렇게 대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말이지. 그러면요? 그 사람들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상대방의 속 마음까지 다 본단다. 네? 앞에서는 이쁜 여자가 세상 착한 척해도 이거를 이렇게 눈에다 대고 바라보면은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여우고 그렇더라는 거야. 에이, 할머니 뻥이시죠? 뭐? 그러면 너 못 믿겠으면 이거 놔줘. 그 나도 이걸로 저기 겉으로는 알랑방구 끼고 있는 우리 세 며느리들이 속으로는 뭔 땀맘을 먹고 있는지 나 알아보게 놔주라. 에이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거 안 되죠. 이게 우리 아빠한테 제가 빚 말고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인데요. 인서가 어딘 니가 그 물려받은 게 그거 하나뿐이야. 저렇게 멀끔한 잘생긴 얼굴에 건강한 사지육신에 명랑한 성격까지 아주 좋은 걸 그냥 물려받은 게 한두 군데가 아니구만은. 참. 광재야, 이거 귀한 거니까 다른 사람 앞에 내두르고 그러지 말고 깊이 잘 간수해라. 네. 할머니, 저... 저 진짜 꼭 잘 될게요. 그럼 그럼 그래야지. 그럼 믿는다. 어. 에이.